전날 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하며 미, 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글로벌 최대 전기차 배터리사 중국 케틀리 돌연 북미 투자 계획을 보류했다. 우양나무 아래서 가꾼 고쳐 매지 마라라는 말도 있는데 케틀리 이번 발표는 미, 중간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뤄진 결정이라 향후 시장 반응의 귀추가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테슬라와 포드 등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해 북미 신공장 설립을 계획 중인 케틀리 해당 계획을 보류했다고 전하고 당초 이달 중 발표 예정이던 신공장 부지 선정 및 인센티브 협상도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당초 케틀리는 텍사스와 멕시코 인근에 신공장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부지 선정을 최종 두 곳으로 압축해왔었으나 이번 투자 계획 보류로 올 하반기에나 최종 결정이 다시 내려질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케틀리의 이번 발표가 펠로시 의장이 대만 방문으로 미, 중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이뤄져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블룸버그는 케틀리 신규 공장 부지를 미국과 접경 지역인 멕시코 치와와주 시우다드 후아레스와 코아우일라주 살티오 등 두 곳으로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신규 공장 설립에 약 50억 달러가 투입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케틀리 북미 신규 공장은 연간 최대 80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시설로 회사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완성차 업체에 보다 쉽게 배터리를 공급하는 동시에 값비싼 무역 관세를 회피하길 기대해왔다. 현재 케틀은 145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579GWh 용량을 추가로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후 대만산 과일, 수산물, 가공식품의 수입을 비롯해 건설 등에 필요한 중국산 천연 모래의 수출을 막은 데 이어 대만 독립과 관련된 단체와 기업의 중국 내 활동에도 제동을 걸었다.